넷째 아들, 다섯째 딸, 여섯째 딸로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쉽지만 아버님이 함께 못한 이 아쉬움을 우리 가족분들이 다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머님이 다리가 살짝 불편한 관계로 어머님 우측하고 우리 입장하면 다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로서 환영을 좀 해주시고요. 단상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다 됐어요? 예, 예. 저 조카 사위님이 오늘 야, 큰일 하시네. 그죠? 네. 자, 입장!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자, 가족분들은 어머니 뒤를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뒤에 손주님들, 두째매들이 조카님들, 어머님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단상으로 네,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팔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무찬하게 오늘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어머니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네네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작아서 입장이 들려집니다. 자, 같이 입장해서 올라갈게. 예, 예, 다 같이. 예, 가족이 아니면 앉아 계셔도 되고 가족이다 싶으면 자, 여기에서 가족은요 독구리를 하나씩 끼 입은 사람은 다 올라가야 돼. 예. 우측일까요? 예, 예, 예. 자, 입장. 아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직계 가족만 40분이 넘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남이 오신 가족분들, 친지분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이웃 주민님들께 인사의 말씀 한 말씀 하신답니다. 우리 장남 마이크 받아주세요. 예, 바쁘신 아주머니 이 자리까지 오신데 굉장히 고맙고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돼? 짧고 간단 간략하게 아주 해주셨어요. 어머니 오늘 몸이 좀 불편한데 기분은 제자요? 좋아요? 좋아야지. 네? 좋아요? 좋아야 돼. 좋아야 돼.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그래요. 어머님 그럼 반가운 분들한테 예쁜 목소리로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아유, 모두들 바쁜데 이래 추운데 오시가요. 전부 다 고맙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 못하고. 그래요. 어머님이 몸이 안 불편하시면 한 4절까지 할 모양이었는데 몸이 살짝 불편한 관계로 멘트가 NG가 나버렸어요. 그래도 그 마음 다 전에 들으셨죠?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면 우리 반주에 맞춰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음악 주세요. 잘 박았어요. 다시 할까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내려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어머니께 케이크 커팅은 이따가 헌주하고 나서 잘해. 아이고, 오늘 조카 사인님 아는 게 많아. 큰일 났네.